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미메이션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봤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뿌! 자, 먼저 발리의 가게인데요. 발리의 술집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술 한잔 하고 가시죠. 시원한 맥주. 아,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우리들의 핑크빛 미래를 위해 치얼스. 좋아, 마셔 마셔. 먹고 죽어. 아, 오늘은 죽어도 좋아. 브롤러들이 아주 고된 하루들을 보냈나 보네요. 아주 술에 쩔어버렸어. 어이? 그때 등장은 웬 거의 무인도에서 10년 썩은 듯한 외모에 의문의 남자 등장. 아, 배고파. 나 바이런, 한때 잘 나갔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거지가 돼버린 신세다. 짜자잔, 맥주 서빙 나갑니다, 선놈들. Goodness gracious. 안 돼! 아! 삼각관계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커플링이 돼버렸네. 어? 아니, 웬 커지가? 천상의 맛이로다. 아, 자자자,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드시죠. 고맙습니다, 주인장. 아, 이렇게 저에게 맛있는 술과 그리고 먹을 것까지. 저 바일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의 남자입니다. 밥값은 해야죠. 와, 좋았어. 완벽해. 어? 이분은 누구신가? 주인님. 어? 뭐죠? 웬 이 책은 포션을 만드는 방법? 뭔가 엄청난 비법책을 찾은 것 같다. 좋아, 연구를 해볼까? 사랑의 포션, 그리고 죽음의 포션. 영원한 세월이 흐른 뒤. 그렇게 엄청난 연구를 거쳐 포션 연구가가 되었고, 드디어 완성이다. 두두두두두두두. 오, 10년 뒤 발리에 갈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 하하. 오늘도 열심히 연구를 꺼냈으니 한잔하러 가볼까? 피가 겁나게 많이 오는구만. 아, 저 표정 딱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쇼. 발리야! 색깔 이상. 아니. 노! 자, 우리 내일이면 결혼 각이야! 안돼! 결혼 하루 전날 사망. 하하! 빨리 주인장, 잘 지내셨나? 오늘도 한잔하러 왔네, 어? 아니 뭐야, 손님들 상태가 왜 이래? Useless. 그렇다면 치료를 한다. 오, 바이런 오랜만에 오셨군요. 어? 뭐지? 아, 어쨌든 잘 살았습니다. 포션 연구 전문가가 된 바이런은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러프스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폴트와 그리고 샬리 밑에서 자란, 네, 꼬맹이 러프스였는데. 못 참아. 이 고양이 놈! 커요운, 참을 수 없어. 그때 한 우주선? 오! 조종사 콜레트입니다. 따따따! 오늘도 즐거운 조종! 자, 목표를 한번 찾아봅시다. 또 영원한 시간이 흐른 뒤.
그렇게 셸리와 콜트 밑에서 아주 행복하게 자란 러프스입니다. 러프스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슬퍼하는 러프스인데요. 오지 말았냐오. 그렇게 콜레트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찾아옵니다. 와, 뭐야 이 멋진 행성은. 갑니다. 쭉쭉 내려가요. 자, 웬 우주선이? 와, 슈. 하하, 지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멋진 행성이군요. 아니 뭐야, 이 사람은 외계인이야? 뭐야? 이런 모습 처음 봐.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콜레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러프스 대령님. 응? 이게? 한번 입어보시죠, 러프스 대령님. 어, 입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옷을 찾은 듯한 느낌이야. 아, 그렇습니다. 러프스의 행성을 박살내버린 끝판왕, 어둠의 군주 스파이크. 그렇지, 오늘은 드디어 그날이 왔다. 지구를 파괴할 때가 말이지. 오늘도 일상처럼 행성 파괴. 오! 워닝! 위험! 위험! 적이 감지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셸리, 당신은 내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콜레트와 러프스 대령, 어둠의 군주 스파이크와 다 들어갑니다. 무사하렴 러프스. 잘 지내요. 자, 우주선 타고 날아갔는데 아름다운 지구 행성을 지키기 위해 러프스 대령 출동합니다. 아, 문득 아빠와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러프스인데요. 그리고 엄마. 이 자식, 내가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행성에 대한 복수다. 준비하시고 멍멍빈. 어? 이 자식, 한방 먹여줘야겠구만. 다크빔 발사. 자, 최대 출력 공격 발사. 와, 잠깐만. 그렇게 해서 어둠의 군주 스파이크 아주 손쉽게 박살. 근데 진작에 이 우주선 갖고 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다음은 콜레트 이야기입니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콜레트마트에 어서오세요.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찾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 오늘도 손님이 아무도 없네. 아, 너무나 완벽한 하루야. 어? 어? 웬 박스가? 어? 뭐지? 이 멋진 책은? 어, 그리고 펜까지 완벽해. 요거를 딱 대고 열었더니, 어? 뭐지? 아니, 이거 뭐죠? 뭐 브롤러들을 찾으라는 그런 건가? 어, 행복산 콜레트인가요? 갑자기? 하하하하하, 콜레트 활동 개시. 짜짜짜짜짜짜짜짜. 아, 이것이 바로 남자의 샤워지. 훅훅훅훅. 어? 어?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한 거 같은데. I see you. 어머, 엘프리모 몸 좋다 너. 어? 뭔가 시선이 느껴진 거 같은데 방금. 뭐야? 까꿍. 넌 내 컬렉션이 되어야겠어, 엘프리모. 아, 이건 굉장히 희귀한 건데, 샤워하고 있는 엘프리모께. 똥. 나이스.
숫자 뭐 포켓몬 트레이너 느낌이 되어버린 콜렛인데요. 아 생방하고 있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자 내가 사라져볼게. 하나 둘 셋. 얍. NO! 좋아! 생방하다 깜짝 놀란 MZ겟! 다음은 누군가예요. 오케이 오늘도 잼 파밍 아주 개꿀이구만. 아,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캐라고. 와! 뭐야 저거? 먹이 뭐야? 내 브롤몬이 되어라. 야. 뿅. 야, 거의 뭐 전설의 포켓몬 수집하듯이 아주 순조롭게 수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렇죠? 어머머머머. 이 자식들이고. 이건 또 완전 전설의 장면 포착한 것 같은데. 좋아. 뭐야 당신? 자 오늘의 콘서트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포커님의 모델입니다. 사랑해요 포코띠. 평생 가둬두고 제가 살펴볼게요. 와우. 야 이거 싹 다 갖추고 있는데요 브롤러들. 스파이크가 갑니다. 어? 전설의 브롤러 슈퍼파이크다! 영원히 내가 간직할게. 아 귀여워. 뭐야 얘네들 스파이크는 그냥 자발로 잡혔네요. 와 컬렉션 완성이다. 그렇게 다시 스타파크. 아하 나의 완벽한 컬렉션이 완성되었어. 좋아.